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골반의 움직임 알려드릴게요. 골프클럽 H 남민우 프로입니다. 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깨의 회전보다는 골반의 회전이 아주 크게 작용이 되는데요. 자, 골반의 회전을 통해 비거리를 내는 첫 번째 방법은 클럽을 거꾸로 잡은 뒤 배꼽에 위치시켜 보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백스윙과 팔로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보십니다.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 클럽과 클럽 사이의 각이 느껴지실 텐데 이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아주 긴 비거리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편안하게 연습을 해 보시고 점점 더 넓게 간격이 넓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스피드가 빨라지는 게 느껴지시면 헤드 스피드 증가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클럽을 배꼽에 대고 하나, 둘, 하나,